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7. 서기 전 2060년부터 서기 전 1766년경까지 서기 전 2057년부터 서기 전 2041년까지 하나라 제9대 왕 저가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049년 임자년 단군 조선 제6대 달문 천황 35년에 상춘 9월산에서 삼신제 3월 갑진월 15일 추정을 지냈으며 이때 신지발리가 지은 고천문인 서유사신지비사가 있습니다. 이때 천황은 사형을 없앴으며 책화로 국경을 보호하고 화백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조공국으로 대국은 마안과 번안의 이국이며 소국은 여러 군우국들로서 20여 국이고 허락 즉 불악으로는 3624개였습니다. 불악의 수장은 추장이 됩니다. 서기 전 2047년부터 서기 전 1999년까지 수메르 지역의 우루 사망조로 제2대 슐기왕이 문예 부흥을 하였습니다. 서기 전 2040년부터 서기 전 2015년까지 하나라 제10대 왕 괴가 2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028년부터 서기 전 2004년까지 수메르 지역에서는 이삐신의 신하 이시비에라 서기 전 2017년 서기 전 1986년과 배신하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서기 전 2014년부터 서기 전 1997년까지 하나라 제11대 왕망이 18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004년에 수메르 우루 사망조 서기 전 2112년 서기 전 2004년을 동쪽의 엘라민이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 수메르 우루 사망조 멸망으로 칼데아우르 출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 이전의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브라우미 문자가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인도 유럽어족 산스크리트어를 쓰던 아리아인이 서북인도로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서기 전 1500년경 사이에 초기 청동기 시대 내몽골 적봉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단군 조선 서기 전 2333년 서기 전 232년 전기에 해당합니다. 서기 전 2000년경 수메르 지역에 아모리족이 출현하여 우루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바빌론 역법이 시작됐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서기 전 1500년경 사이에 이집트 지역의 샘쪽 노동자들이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는 원시 시나이 문자의 원조가 되고 후대의 페니키아 또는 가나안 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손자들이 서기 전 1800년경에 소위 야곱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기 전 2000년경에 칼데아 우르를 떠났고 서기 전 1950년경 이삭의 시대를 지나 서기 전 1900년경 야곱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기 전 1850년경부터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1996년부터 서기 전 1981년까지 하나라 제12대 왕 설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993년 무신년 단군 조선 제8대 우서한 천황 원년에 20분 1 세율로 하였습니다. 서기 전 1993년 무신년 단군 조선 마한 제9대 막연 때 단군 우서한이 백악강에 머무르면서 사가일구일승으로 향토를 지키게 명하였습니다. 일가는 10호로 장정 약 100여 명으로 이루어져 사가는 합 400여 명의 장정이 있어 이를 일구역으로 하여 전차 1대씩 맡은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992년 기우년 단군 조선 제8대 우서한 천황 2년에 풍년이 들어 벼한 포기에 8개의 이삭이 달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 전 1991년부터 서기 전 1782년까지 이집트 제12왕조 시대입니다. 서기 전 1987년 갑인년 단군 조선 제8대 우서한 천황 7년에 삼조고가 출현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삼조고는 일명 삼족조로서 다리가 3개인 새를 가리킵니다. 삼조고는 주로 머리에 벼슬이 달린 검은 봉황을 가리키며 일명 태양새입니다. 주작은 붉은 봉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불사조로 삼조고와 같은 차원의 새가 됩니다. 머리에 벼슬이 있는 새는 달기므로 경우에 따라 닭 중에 빼어난 것이 봉황으로 여겨지기도 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985년 병진년 단군조선 제9대 아술 천왕 원년에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나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는 원래의 태양에다 추가로 나타난 태양같이 밝은 별을 가리키는 천문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는 당시 상황으로 임금 외에 임금을 자칭하거나 임금에 버금가는 인물이 출연하였음을 비유하는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 전 1980년부터 서기 전 1922년까지 하나라 제13대 왕 불왕이 5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946년 단군조선 제10대 노을 천왕 5년에 신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즉 억울한 백성들이 호소하는 글을 써서 남길 수 있도록 나무 기둥을 설치하거나 심어져 있는 나무를 골라 신원목으로 지정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921년부터 서기 전 1901년까지 하나라 제14대 왕경이 2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916년 을축년 단군조선 제10대 노을 천왕 35년에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감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도 감성이 있었던 것이 되고 추가로 관측하기 좋은 곳에 설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서기 전 1900년경부터 서기 전 1600년경 사이가 후기 하라파 문명 시기입니다. 서기 전 1900년부터 서기 전 1880년까지 하나라 제15대 왕 근이 21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때 하왕 근이 단군조선 마한 제10대 아화에게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습니다. 서기 전 1895년부터 서기 전 1595년까지 아모리인의 고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입니다. 서기 전 1893년 경인년 단군조선 번안 제12대 개전이 단군조선 제10대 노을 천왕의 명을 받아 탕지 상구 안덕형에 삼신단을 세웠습니다. 탕지성은 번안 5경 중 북경에 해당합니다. 중경은 안덕형으로 불리는 개평, 동경은 험독, 서경은 한성, 남경은 가한성 일명 낭야성으로 지금의 산동반도 청도입니다. 서기 전 1891년 경인년 단군조선 제11대 도해 천왕 원년에 국선소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겨울 10월 정해월에 대시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천부인을 지닌 대원일도를 누전에 걸고 연표문을 돌에 새겼습니다. 서기 전 1891년 경인년 단군조선 제11대 도해 천왕 원년에 유의자 선인이 도경을 설하였습니다. 이 유의자의 도경이 후대의 노자의 도덕경으로 연역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1891년경 마한 제10대 아화 때 단군 도해가 명을 내려 대성산에 대시전을 세우고 큰 다리를 대동강에 세웠습니다. 삼월로 전을 삼아 경당을 개설하여 7회 제신의 의식을 행하고 삼륜구서의 가르침을 강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라 제15대 왕 근이 조공하였습니다. 서기 전 1879년부터 서기 전 1849년까지 하나라 제16대 왕 공갑이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854년 단군조선 제11대 도해 천왕 38년에 선사 20명을 하나라 서울에 보내어 국훈을 전하여 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당시 단군조선은 하나라를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하왕 공갑을 천자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848년부터 서기 전 1838년까지 하나라 제17대 왕고가 1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846년 을해년 단군조선 제11대 도해 천왕 46년 3월 경진월에 산의 남쪽에서 삼신제를 지냈으며 이날 밤에 천부경을 논하고 3일 신고를 강연하셨습니다. 이때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서기 전 1837년부터 서기 전 1819년까지 하나라 제18대 왕발이 1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833년 무자년 단군조선 제12대 아한 천왕 2년 여름 4월 정사월에 뿔이 하나 달린 일각수가 송화강의 북쪽에 출현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일각수는 외뿔양을 가리키는데 외뿔양은 일명 해치라고도 하며 선악을 관할하는 양가 소속의 수사관 역할을 하는 직책이 됩니다. 해치를 포함하는 글자로 법의 원글자가 있습니다. 이때 일각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도 변고가 일어남을 비유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가을 8월 신유월에 요하현 영정아의 왼쪽 즉 동쪽에 역대 제왕 명호를 새긴 순수광경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1830년경에 바빌로니아 제1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1819년부터 서기 전 1766년까지 하나라 제19대 왕 이계가 53년간 다스렸습니다. 일명 거랑으로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을 얻은 상즉 은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라가 단군 조선의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나중에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단군 조선의 군사가 은나라 군사를 지원하여 하나라 거랑을 남소로 내쫓아 멸하고 은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1813년부터 서기 전 1781년에 아시리아의 샘족 아모리 출신인 샴시 아다드 1세가 아시리아를 통일하였는데 이후 수메르의 함무라비 왕 때 아카드 왕국의 속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미탄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1800년경에 원시 시나이 문자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1800년경부터 서기 전 1500년경에 인도아리 안족이 인더스 유역에 유입되었습니다. 서기 전 1792년부터 서기 전 1750년 사이에 고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 시기로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습니다. 서기 전 1767년 갑오년 단군 조선 제13대 홀달 천황 16년에 주연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겨울에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거랑이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읍차 말량을 보내어 돕게 하니 은나라 탕왕이 사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군 조선이 군사를 되돌리자 하나라 거랑이 조약을 위배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아 약속을 깨려 함으로 이에 은나라와 함께 하나라 거랑을 정벌하기로 하여 신지 우량을 파견하여 견군을 이끌고 가서 낙랑과 합쳐 진격하여 관중의 빈기 땅에 운거하고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1767년 갑오년 단군 조선 번안 제15대 소전이 장군 치훈을 파견하여 탕을 도와 거를 치게 하였습니다. 서기 전 1766년 을미년 은탕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라는 서기 전 2224년부터 서기 전 1766년까지 한착을 포함하면 19대 459년의 역사가 됩니다. 서기 전 1766년 단군 조선 번안 제15대 소전이 묵태를 파견하여 은탕의 즉위를 축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은나라는 처음에는 단군 조선의 천자 제후국으로 정식 출발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은탕의 즉위를 축하한 묵태는 번안 관경에 속하는 고죽국의 왕으로 천군에 해당합니다. 이후 은나라는 하나라의 패습을 이어 단군 조선 영역을 침범하는 등 천도를 어기게 되며 결국 천명을 받았다고 주창하는 주나라에 의하여 역성혁명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